야 저거 아까 클립 있어요. 나 저기 스트리머 단톡방에 나가 사키와 히라메키 이기간의 신방 구다스 고코레와 고시오 다시 이카리와 이카리 데미쿠 아 카미요 와타시오 아나타노 소바니 오키게 세자소시데 우케이레테 구다사이 타민노 치오 나가스노 지분노 치모 나가스 베시 소레가 신메이 데아르 내 총끝은 빛나고 밤하새는 심판을 내린다.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징호엔 징호로 배갚으니 오 신이시여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성인들 중에 세우셔서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깁시대 자기 빛도 쏟게 하리라. 그것이 신의 뜻이니라. 저거 일본어로 해달라고? 저 일본어로 하면 레전드 될 것 같긴 한데. 나중에 이거 좀 다듬어서 해볼까? 다듬어서 해보자. 이거 나 저기 대사에서 저기 그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를 이제 와타시오가 아니고 와레오 아나타노 소바니 이키 이렇게 말하면은 느낌 달라질 거예요. 또 박제당에서 조리 돌림 당하고 재밌지 않을까? 총기도문 잠깐 번역해볼까? 성인을 뭐라고 번역할까? 지금 와가 사키와 히라메키 히키가네 와 심판을 구다스 고코로요구 후쿠시오 하다시 이카리다 이카리데 이쿠. 아이고 이렇게 써놨고 지금 뭐하는 거야? 세인트요. 니네가 해달래며. 나 성인을 뭐라고 할까? 성인 세인트 그거를 번역을 그냥 세이진으로 할지. 그러니까 성인이 이 성인이 맞는데 이걸 일본어로 그냥 세이진으로 쓸지 뭐 다른 말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 성자로 할까? 세이샤토시테 와가 사키와 히라메키 기간은 와 심판을 구다스 고코로요구 후쿠시오 하다시 아직 시작 안 했어. 쪽쪽뿅 채팅 보면 다들 오글거린다고 하는데 왜 난 잘한다고. 아 성우 그거라서 아 근데 성우하는 친구가 그 말은 했었어요. 생각보다 연기력이 있다고. 근데 그래서 X꼈다 그랬어. 마요 이를 생각하면 넌 진짜 연기 잘하는 게 맞다. 딱히 연습한 건 아닌데 일본어로 하는 게 더 그럴싸해. 아 이거 좀 애매했어. 이 쪽팔려. 일본어로 하는 게 더 그럴싸해. 사피 옆에 창피해? 창피해? 키키키키님 1,000원 넘었습니다. 내가 지금 여성 목소리를 잘 낸다고 그래. 이게 뭐가 잘 되는 거야? 여기 지랄났네. 자 보자 해보자. 캠을 내리고 이리로 넘어가서 부금 다 끄고 보내도 멈춰놓고 와가 츠츠사키와 히라메키 히키가네와 심판을 구다스 고코로요구 후쿠시오 하다시 이카리와 이카리 데 무쿠 아 카미요 와타시오 아나타노 소바니 오키이레 세자토시테 우케이레테 구다사이 他人の血を流す者、自分の血も流すべし。 それが 신명である。 여름이었다. 야 어떻게 녹음 어떻게 됐어? 잘 됐어?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네요. 아직 궁금한데 나 좀 봐봐 한번. 좀 작아요? 아 그래? 야 누가 이상한 애니 틀었냐? 역가 방송 보다가 이상한 거 나와서 놀래서 야동 틀었다. 잠깐만. 와가 츠츠사키와 히라메키. 기간에와 심판을 구다스. 고코로요구 후쿠시오 하다시. 이카리와 이카리 데 무쿠. 아 카미요. 私をあなたのそばに置き入れ、聖者として受け入れてください。他人の血を流す者、自分の血も流すべし。神明である。ハハハ。개웃기네이거。야이거올려줄까？チケド에다가？아까방금번역해놓은거？지금다써놨습니다。잠깐만요。가운또십덕감성내려고중앙직률로빼드릴게요。다음。다시녹음해볼까？한번다시해보자。
맹독 제작 중이래. 와가 츠사키와 히라메키 히키가네와 심판을 그다스 心よく 復讐を果たし 怒りは怒りでなく ああ、神よ。私をあなたのそばに受け入れ、聖者として受け入れてください。他人の血を流すも、自分の血も流すべし。それが、神明である。 속이 됐을거 아이 진짜 미쳤네. 아이 소나무도 존나 웃겨요. 됐다 됐다 이건 룰루슈도 허가요 할 완성도였다. 괜찮았나보네 이번거는. 아까거보다 잘낸거 같긴 하다. 이제 나성방송에 이거 돈으로 들어가고 나성을 욕한다. 아주 궁금하긴 한데 낯이 났다. 아이 18토가 안 멈추잖아. 여가 지인들 딱 대라. 여가가 트위치에 복을 풀었다. 헬싱에 붙여놔도 이상하지 않은 완성도였습니다. 왜 자꾸 돈진에 독을 푸는 거야? 아이 18 제가 꼴받게 하잖아요. 아 빨랑 밥 먹어야겠다. 와가 츠사키와 히라메키 히키가네와 심판을 그다스 心よく 復讐を果たし 怒りは怒りで抜く ああ神よ 私をあなたのそばに受け入れ、聖者として受け入れてください。他人の血を流すもの、自分の血も流すべし。それが神明である。我が父先は閃き、敵金は審判を下す。心よく復讐を果たし、怒りは怒りで抜く。ああ神よ、私をあなたのそばに受け入れ、聖者として受け入れてください。 自分の血も流すべし。それが神明である。